적봉시로 가는 도중 우리는 홍산문화의 대표적 유적지 우화량을 찾았다. 1983년 우화량에서 발굴된 유적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화량 16개 지점 가운데 13곳은 적석총으로 조성됐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제2지점의 적석총으로 우화량 유적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적석총의 석관에서는 성인 남성의 인골과 고운 점토로 만든 붉은색 토기, 돼지뼈와 소뼈, 그리고 다량의 옥기가 출토됐다. 우화량 유적지는 중국 정부가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관리소 직원들은 중국 정부의 공식 취재 허가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불허했다. 안전상의 이유였다. 덕부 박물관 관장에게 부탁을 했다. 관장이 오자 몇 번의 전화 끝에 문이 열렸다. 그러나 홍산문화의 핵심 유적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던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를 하기 위해 유적 보호 차원에서 비닐로 덮어놓아 그 규모만 알 수 있을 뿐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这都，这这都，这个啊，不过嘛，过去的。没说嘛，到这儿来看啥也看不到。是，还不如待我这看着可视性强。是吧？嗯。这个这，你这这，这个吧。哎，道路在哪儿呢？这是路。这是路，这么进来的。 우화량에서 발견된 주요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심양 요녕성 박물관. 비록 제천단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곳에는 발굴 당시 사진과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다. 이것을 토대로 원형 제단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했다. 원형 제단은 하단부가 22m, 중간단은 15.6m, 상단부는 11m다. 각 단의 둘레에는 하늘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원형 토기가 놓여 있다. 在祭祀的时候啊，人们会有一种愿望。这种愿望呢，通过巫师来表达。那么巫师呢，需要一个通道。那么他就人为的想啊，设想，那么去做这样一个事儿，在这个祭坛的四周啊，摆了这个一圈的这个筒形器。 什么叫筒形器呢？就是上没有顶，下没有底，啊，这么一个筒形器。筒形器呢，也可以解释为宠形器，怎么写？宠，王字旁，各个宗字，啊，就是说，陶制的筒形器也可以称作为陶宠。那么石器里面有石宠，玉器里有玉宠，它的作用都是一样的，啊，沟通天地。 希望把人的愿望表达出去，但是，最集中的应该是内蒙地区，啊，内蒙地区、辽宁地区是最集中的。이 천재단은 원형이거나 또는 네모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원지방이라는 그런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원형으로 된 제단을 만들어서 또 땅에 제사를 지낼 때는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서 제를 지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3단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단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의 어떤 3대 사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대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 또 우주의 근간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이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삼수의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이 3이라는 숫자와 관련시켜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우화량에서 제천단의 원형을 확인한 우리는 제2지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제1지점을 찾았다. 这是一号地点，刚才咱们看的那个呢是二号地点，这个位置呢，主要就是这个女神庙，就是刚才大排到这个，有一个主室，还有这个儿室，当时是个建筑物，女神里面呢供奉了好多的这个女神像，祭天祭地啊，各种祭祀活动还在这搞，所以这个地方是非常非常重要的。那么呢，在它的周围肯定分布着。 这个范围很广的居住区，它呢就不是居住区。 여신전은 발굴 후 소홀한 관리로 터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 어디쯤 되는 거야? 이만큼 되는 건가요 이게? 현재 위치가? 这个部分，这个部分是哪个部分？上面。这个是那。啊，一个叫做。啊，这样。 这个建筑物，女神里面呢供奉了好多的这个女神像，啊，它不是一尊，有这个比真人小的，有比真人大的，还有和真人差不多的，啊，它这个等级不一样，啊，比较著名的就是这个牛和梁那个女神的那个桃脸，啊，那个泥塑那个脸。 여신전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곳에서 출토된 여신상 때문이었다. 홍산인들은 여신전을 지어놓고 지모신 신앙을 했던 것이다. 약 5,500년 전에 만들어진 여신상은 황토로 빚은 소조상으로 옥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흑토자형의 주실과 한일자형의 부속실로 구성된 여신전. 흙으로 만든 벽에는 기하학적 무늬를 더해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이 여신묘 주변에는 적석총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여신묘라는 것은 여신묘를 중심으로 묘와 총이 결부된 형태이고 이것은 제단과 적석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종교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부좌를 튼 여신상. 이는 당시에 이미 종교적인 명상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